피치델리입니다. 오늘은 말랑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시바견. 이거 우리 아빠가 직접 사준 건데 이거는 한 1,000원 정도 해요. 1,000원. 이게 싸가지고 좋아가지고 제가 마트 그 문구점 가서 샀거든요. 이게 되게 말랑말랑해요.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인데 이렇게 똥똥똥똥 약간 탱탱해요. 탱탱 탱탱하면서 약간 귀여운 얼굴로 보여주고 있어요. 탱탱하나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는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탱탱해가지고 탱탱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꼭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게 내 친구 시바견 주물럭이거든요. 이게 요런 통에 들어가 있어서 요 통에 들어가 있어서 좀 이거 꺼내기가 조금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사신 분은 이거 탱탱해가지고 이거 탱탱한 거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란, 복숭아 말랑이. 우리 피치델리의 복숭아가 제일 인기가 많죠. 복숭아가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어가지고 피치델리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게 말랑말랑해가지고 복숭아 맞긴 한데 이게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죠. 비슷. 아, 그리고 아까 화면이 흐릿해졌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올리는 영상이라서, 용서해주세요. 아셨죠? 여기 안에 크림 같은 게 들어있어, 여기. 여기 방귀소리. 아무튼 이거는 핑크색이고 그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약간 단단함이 있거든요. 약간 탱글탱글하면서도 약간 단단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새거. 요거는 이름이 새남매 말랑목지거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테이프가 강하게 돼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아, 뭐 이렇게 테이프가 많아. 아까 흔들리는 거 보셨죠? 엄마야 잠깐만 어디 갔니? 어머 말랑말랑하다. 일단은 판다 먼저 들어 보여드릴게요. 띵띵띵띵 귀여워. 이게 작고 약간 애기들 손 잘 엄청 크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엄청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다른 것도 있어요. 약간 핑크핑크한 돼지? 띵띵 띵. 애들 갇혔다. 어머야. 이게 귀여워. 그리고 병아리 같은 애. 이거 세 가지가 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말랑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랑한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름이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새남매 말랑이 못지 아는 거. 이거 이렇게 도시락으로 들어있어서 그 소풍 갈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서비스로 스티커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어몽어스 스티커인데요. 여기 앞에는 골드가 있고 이렇게 계속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여기 있다. 2,000원. 이거 골드도 되어 있는데 2,000원이니 이게 싸죠? 그래서 이렇게 말랑이도 리뷰해보고 그랬는데 어떠신가요? 이런 서봐 얘들아. 잘안 매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자, 이렇게 말랑이고요. 이거는 스티커북. 이거 총다 해서 얼마 안 하니까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랑말랑하고, 이거는 약간 탱탱한 거, 이거는 약간 단단한 거. 그리고 이거 스티커는 2,000원이니까 이거 어몽어스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피치델리. 피치들 자, 안녕.